최저가의 공략할 종목 살펴보시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지금 상승률 체크해보고 넘어오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02%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CJ E&M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9%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10월 12일에 진입했던 중앙에너비스입니다. 23,0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9.3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에너비스에 대한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추천을 했었던 그 날보다 국제유가 가격은 지금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크게 늘어나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수요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점으로 보시게 됐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원자재 관련된 쪽은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좀 높아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유가는 좀 인플레이션이나 물론 이런 부담감이 발생을 하게 만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달러 이상으로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2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만 일단 중장기적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만큼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가에 대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이런 유가를 유통하거나 이제 판매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수익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실적까지 좀 이어지면서 중장기 상승 탄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지금 고점 라인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윗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좀 윗꼬리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물량 소화하면서 지금 단기 평상들 굉장히 좀 예쁘게 우상향하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정배열 만들어진 상황 초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업황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큰 시세가 충분히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200달러 이야기까지 나오면은 정말 뭐 관련 종목들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다는 점들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오늘 공략할 종목이 속한 섹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탄소 배출 섹터입니다. 뭐 조금 시장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전거래 이제 시간에서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결국에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움직임도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친환경 기조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이제 전거래일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제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FIFA라든지 이런 유럽 쪽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기조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부과를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내에 형성이 되어 있는 탄소 배출 가격이 유럽 대비했을 땐 두 배 정도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가격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의 매출 비중도 크게 늘어날 수가 있겠고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에 대한 톤당 그런 가격이 높아지게 됐을 때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그 친환경 섹터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쪽으로도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국내에 대한 뭐 저탄소라든지 이런 해외 수출에 대한 이런 정부의 지원들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입할 섹터는 탄소 배출권 관련 주입니다. 어제 이제 문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섹터이기도 한데요. 자, 뭐 이 가운데 우리가 뭐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가 생각나긴 합니다만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휴캠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탄력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뭐 이제 시간의 상한가 나왔던 뭐 KC 코트렐이라든지 뭐 한솔홈데코 이렇게 좀 시세가 더 많이 분출된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캠스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의 지금 3%대에 좀 상승을 나타냈었던 종목이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에서는 탄소 배출권 1위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높지는 않는데 한 3.8%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호실적인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 대한 이런 발언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좀 큰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엔으로부터 100만 톤의 이제 CER 인증을 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질산 공장에 이제 탄소 저감 설비를 좀 부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 질산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한 이제 부분을 보이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산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세정제라든지 뭐 화학 이런 부분에서 좀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제 휴캠스가 90% 가량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MNB 관련된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계약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중장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커져 나와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DNT에 대한 우려는 조금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수소 관련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수소 생산에 관련된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수소 관련된 부분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탄소 배출이랑 수소 두 가지 섹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초 화학 부분이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경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배당 수익률도 4%대를 기록하고 있는 고배당 주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격 전략 목표가 손절가 지금 제시해 주시죠. 네, 이제 시초가로 바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만 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만 6천 원까지 대부분 좀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만 4,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휴캠스였습니다. 현재 목표가 3만 원, 현재 손절가 2만 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